안녕하세요. 로마서로 끝내는 중학교 영어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6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He who observes a special day does so to the Lord. He who eats does so to the Lord, for he gives thanks to God, and he who abstains does so to the Lord and gives thanks to God. 특별한 날을 지키는 자는 주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먹는 자는 주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삼가는 것, 뭐 먹는 것, 어떤 특정 음식을 삼가는 자는 또 주를 위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7절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에 이제 가까워지고 있죠. 7절입니다. For none of us lives for ourselves alone, and none of us dies for ourselves alone. 이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 자신만을 위해 또 죽지 않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려고 지금 먹고 또 먹지 않고 특정한 날을 지키고 또 특정한 것을 지키지 않고 율법의 어떤 부분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고 또 그것을 무시한다기보다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모든 행위들은 우리 스스로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정 음식을 안 먹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For we don't live for ourselves or die for ourselves.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거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죽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For none of us lives to himself and none of us dies to himself. 자, 우리 중에 어떤 자도 그 자신을 살거나 그 자신만을 위해 죽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어렵지 않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For none of us lives to himself alone, and none of us dies to himself alone. King James입니다. For none of us liveth to himself, and no man dieth to himself. New American Standard. For not one of us lives for himself, and not one dies for himself. 관련 구절 하나만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up for me. 바울의 간증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완료. 지금 박혀 있어요. 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생각해 보세요. 뭘할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 해요. 더 이상 이 육체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육체가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육체가 사는 게 아니죠. 더 이상 나, 이 육체의 사람이, 옛사람이 바울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바울이, 옛날의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몸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이 생명은 이 바울의 옛그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는 건데 그 삶을, 그 생명을 어떻게 살고 있냐면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믿음 안에 살고 있어요. 혹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육체 가운데서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그분 자신을 포기하신, 그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을 가르치신 거죠.
나를 사랑하셔서. 바울이 울컥했겠죠,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그분 자신을 포기하시고, 그분 자신을 들이셨어요, 제물로. 그러한 분을 믿음으로 사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기는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이런 율법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것은 단순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 살려고 그렇게 행동하거나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주관적인 어떠함 여러 번 제가 강조드렸는데요.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 기도할 때 아멘을 많이 해야 된다. 아멘을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된다. 아니면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 작은 소리 아니면 속으로 기도해도 된다. 그래서 각 사람의 체험을 얘기를 해요. 아멘을 많이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멘을 많이 해라. 그래서 아멘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막큰 소리로 막 그냥 주문 외우듯이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또 이상하게 여기고. 근데 성경에서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할 정도로 소곤소곤 속으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멘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멘을 조금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규정된 게 없어. 각자의 어떤 체험과 각자의 믿음을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남에게 왜 너는 이렇게 안 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이 율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과 의견으로 상대방을 가르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고,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그 사인이 있죠, 징후가. 예를 들면 뭐 기도를 뭐 소리내서 안 한다. 그럼 뭔가 저 사람이 좀 믿음 가운데 좀 약해져 있는 상태인가, 뭔가 영적으로 지금 많이 어려운 상태인가. 그것을 돌아보고 그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또그 사람을 또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또 먹이고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가르침이나 이런 영적인 그런 케어들은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는 왜 먹지를 못해? 너는 왜 먹어? 너는 왜 이걸 지키지 못해? 너는 왜 이걸 지키지 않아? 이런 것들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먹든 먹지 않든, 큰 소리를 하든 작은 소리를 하든, 아멘을 하든 아멘을 하지 않든, 우리는 다 우리의 믿음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